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이번 11월은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차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역대급 실내 감성을 제공하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인 더뉴 그랜저가 출시가 되었죠. 두 번째 차량은 K5 시리즈 중에서도요, 역대급 디자인을 자랑하는 K5인데요. K5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되면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차량은 한 대죠.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입니다. GV80 22부 영상에서는 GV80에 새롭게 선보일 10가지 신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신기술을 조금씩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완결편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술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전달해드렸는데요. 프리미엄 차량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술이 바로 승차감이죠. 안락한 승차감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프리미엄 차량의 숙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세단인 벤츠의 경우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매직 바디 컨트롤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도로의 표면을 실시간 스캔하고 요철 등을 미리 감지해서 서스펜션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술은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요, 노면의 정보를 미리 인식하여서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전방 카메라로 방지턱을 감지하게 되죠. 또한 홀을 미리 파악해서 서스펜션의 반응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소음 감소 기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더라도 실내가 시끄럽다면 프리미엄 차량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GV80에는 이중 접합유리와 세미 액티브 엔진 마운트 새롭게 적용이 되었죠. 또한 RANC라고 해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추가로 토크 컨버터 진동 저감 장치 기술까지 포함이 돼서요, 글로벌 프리미엄 차량급보다도 한 단계 높은 정숙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노면 쪽에 장착된 마이크를 통해서 노면의 소음을 0.009초 만에 어떤 소음인지 파악하게 되고요. 상쇄된 반대파 음파죠. 상쇄 음파를 통해서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에 특허 출원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파악이 됩니다. 현행 제네시스의 차량도 사실 정숙성 면에선 수입 차량과 비교해도 비교적 좋은 편인데요. 소음을 감소하는 기술과 함께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MVH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달리는 사무실로 만들어주는 시트에 적용된 에어셀 기술입니다. GV80 카마스터에게 먼저 공개가 되었죠. 이전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카마스터 분들이 칭찬했던 부분이 바로 시트에 앉았을 때 착자감인데, 칭찬을 받는 이유는 시트에는요, 7개의 에어셀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셀 기술을 좀 쉽게 표현해드리면 허리에 받쳐주는 럼버 서포트나요, 또는 코널링 시 어깨와 허리의 지지감을 높여주는 볼스터와 같은 유사한 기능입니다. 구동되는 방식에 있어서 딱딱한 기계식 방식과 부드러운 에어셀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중적인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계식이 제공이 되고요, 프리미엄급 고급 차량에서는요, 부드러운 에어셀 방식이 제공됩니다. 에어셀은 나누어진 공기주머니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 차량에서 제공되는 안마 기능이 바로 에어셀 방식입니다. 덕분에 차후가 높은 GV80 같은 차량에서요, 승차감과 착자감을 동시에 해결하게 되면서요, 글로벌 명차 수준으로 안락함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에르고 모션 시트와 2열 VIP를 위한 기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승차감, 그리고 소음 감소, 착자감을 높이는 세 가지 기술과 함께요,
1열뿐만 아니라 2열에서도 VIP를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제공됩니다. 2열의 시트 각도는 무려 42도까지 조절이 되기 때문에요. 대형 SUV나 미니밴에서 제공하는 독립 시트처럼 뒤로 많이 제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기술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6A 방식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VIP를 모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2열과 3열의 경우 전동식으로 쉽게 펼치고 접을 수 있는데요. 제네시스 SUV에서 이러한 기능은 사실 놀랄만한 기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량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기술은 독립 제어가 가능한 통풍 그리고 온열 시트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하죠.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통풍 시트가 제공됩니다. GV80은 통풍과 그리고 온열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엉덩이 쪽은 따뜻하게 작동을 하고요. 등 쪽은 시원하게 작동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풍 시트의 경우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를 조정해주는 이런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탑승자에 따라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술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2열 전동식 커튼입니다. VIP를 모시는 GV80의 경우 프라이버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열에는 기본적으로 수동 커튼이 모두 제공이 됩니다. 아마도 전등 커튼은 패키지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작동되는 모습을 한 번만 보셔도 남다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 대중 브랜드 차량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라서 전동식 커튼은 은근히 부러운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기능은 고성능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소나타 같은 차량에서도 이전부터 계속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큰 먼지만 걸러주게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공기청정기로 요즘처럼 환경오염이 좀 심각한 때면 부족한 역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오염을 포함해서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건강을 해롭게 만들고 있는데 더구나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에는 고성능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GV80에는 엔진룸에 이중필터가 설치가 되고요. 실내는 미세농도가 표시되는 공기청정기가 탑재됩니다. 덕분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기청정기로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능이라면 현대차나 기아차의 패밀리 차량에도요 꼭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술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제네시스에는 AR 내비게이션 기술이 제공될 것이라고 2년 전부터 알려드렸었죠. 2017년도에 현대차는 홀로그램 증강현실 서비스 기업인 스위스의 웨이레이사를 전략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올해 초에 개최된 CES 2019에서 제네시스 G80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선보였었죠. 이러한 영상도 이전에 전달해드렸는데요. 전면부 유리창을 이용한 AR 내비게이션 기능은 가까운 미래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GV80에는 실제 도로의 정보를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제공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유리창 전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증강현실 기술도 곧 선보이지 않을까요? 아홉 번째 기능은 안전을 위한 센터 에어백입니다. 1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제공되는 센터 에어백이 새롭게 제공이 되면서요. 추돌로 탑승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1차 추돌로 충격에 의해서 탑승자끼리 충돌하게 되며 큰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센터 에어백은 이런 부상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기술입니다. 참고로 현대차 그룹은 썬루프 방식에도 이러한 에어백을 개발했었죠. 이러한 썬루프 방식의 에어백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달리는 차량에서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기존 차량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IoT 기술들이 많이 제공이 되는데요. 차량 안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페 기능이 제공됩니다. 아직 이러한 기술은 모든 주유소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주유소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차량 내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서 쉽게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8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키와 스마트키를 소지하지 않고 차량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닫기도 하고 또 지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디지털 키가 제공됩니다. 또한 즉각주차와 평행주차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고요. 3D 서라운드 화면으로 차량의 앞과 그리고 뒤 측면 부분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GV80의 기대램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군대를 입대할 때 GV80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제대하고도 GV80이 출시가 되지 않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오랜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완전한 실질적인 정보는 12월 초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으셨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